신한플러스 생활백서 네 번째 포인트 모아 태산 신한플러스 포인트 적립 사용 및 이벤트 포인트 보기를 현금같이 하라 제가 신한플러스 하고서부터 포인트로 적금 붓고 투자하고 카드료 보험료까지 내고 있다니까 다들 엄청 놀라더라고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마이 신한포인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포인트 모아 태산 태산처럼 포인트 쌓는 노하우까지 싹쓸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신한플러스 멤버십 화면에서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해요. 계좌로 입금 신청, 포인트 전환, 포인트 선물, 마일리지 전환, ATM 출금 등이 보이죠? 먼저 계좌로 입금 신청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이 신한포인트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고요. 입출금 통장뿐만 아니라 적금 퇴직연금 계좌로도 바로 입금이 가능해요. 365일 시스템 점검 시간 빼고는 언제든지 1포인트 단위로 가능하며 신한카드 결제 계좌 및 본인 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좌에 넣었다가 출금하기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한 ATM 출금 서비스로 바로 신한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1만 포인트 단위로 뽑을 수 있답니다. 자주 사용하는 곳에 포인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포인트 전환을 클릭하면 네이버페이, CJ1, 해피포인트 등 15군데의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고 항공사 마일리지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휴사별로 월 전환 한도와 전환 금액 입력 단위 등이 다르니까 유의해야 되고 한 번 전환한 포인트는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신중한 신청이 필요해요. 어? 엄마한테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아, 갑자기 5만 원이 필요하시다는데 어쩌죠? 엄마한테 급하게 5만 원 보내드려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포인트만 있다면? 이때 포인트 선물을 해보세요. 1포인트 단위로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요. 아, 물론 받는 분도 신한플러스 회원이셔야겠죠?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내 포인트로 기부를 통해 좋은 일도 할 수 있답니다. 마이 신한포인트는 신한플러스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 가맹점 및 신한금융그룹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데요. 메뉴 포인트, 포인트 적립 사용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 환전할 때뿐 아니라 대출을 갚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카드 청구 대금 결제도 가능하고 주식 거래 수수료, 보험료 납입도 가능하니 와, 진짜 사용할 때가 많네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하냐고요? 신한 카드 사용 시에 적립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룹사 이벤트를 통해서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벤트로 한번 가볼까요? 메인 화면 하단에 이벤트 네 가지가 보이죠? 어?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총 22건이나 맨 아래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지금 신한플러스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와, 이벤트가 정말 많네요. 너무 많아 고민이라면 그룹사 선택을 통해 그룹별로 이벤트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박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볼까요? 다양한 상품 가입 이벤트뿐만 아니라 퀴즈만 풀어도 매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정답을 모르면 힌트도 보고 그래도 맞추기 어려우면 행운 찬스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벤트 리스트에서 내가 참여한 이벤트를 클릭하거나 메뉴에 참여 이벤트를 클릭하면 참여한 이벤트 및 당첨 내역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모두 알았으니 포인트 모아 태산! 현금 같은 포인트! 걸어볼까요? 메인 화면에 쿠폰은 왜 지나갔냐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